둘, 셋! 자! 골프! 오케이! 왔다! 허!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아니, 벌써 뭘 보셨어요, 그동안? 바쁘게 지방 돌면서. 아, 나 페이스북을 보니까. 네. 야, 홍시의 한락생 대단한데. 왜 요새에서 뭐 트라트 클라스인가? 네, 트로트 클라스. 아, 트라트가 네. 아니고? 네, 트라트가 아, 아니라 트로트, 트로트 클라스. 요새 MBC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핫한 방송입니다. 아, 그거 대단하신데 요새 노래 잘하는 또 이쁜 가수분들이 있어 네. 같이 멤버가 돼서 네. 네. 아, 요즘 영광이죠. 우리 홍시가 거의 뜬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니, 밑에서 끌어오르고 있어요. 아니, 다른 신인 가수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우리 저 대결 노래방 아니십니까? 네, 어, 대결 노래방. 너무 재밌더라고요. 대결 노래방에서 저 1승을 했죠? 네. 저하고 안팀 연출팀이래가지고. 역시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야, 대결 노래방이. 네. 아, 진짜 인구가 되잖아, 그래요. 아, 그게 이제 1승을 하고 나니까 아, 왠지 모르게 아니, 기운이 좋으면서 기분 그때부터 좋게. 뭔가 이게 잘 풀리더라고요. 네, 뭐, 일상하고 나서 뭐 주위 사람들한테 뭐 어떤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저희 가족도 난리 났죠. 아, 난리 났어요? 역시 공회사 국장님의 그 기운이 네. 있다. 네. 앞으로 잘 되기만 나왔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 저 골비와 홍시의 입법방송 그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저 연신내. 네, 연신내. 은평구. 연신내. 네, 연신내점인데 네, 네. 굉장히 그 블로그나 인터넷 네. 보니까 핫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음식 한 자락이에 정말 분위기 좋은 음식 이름이? 종로 계림 닭볶음탕. 닭도리탕. 닭볶음탕 아니면 혹은 닭도리탕. 말인데 이게 참 어원에 대해서 약간 뭐 설왕설래를 해요. 네. 닭도리탕이 뭔지 아십니까? 왜 닭도리탕이 닭볶음탕으로 이렇게 바뀐 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네. 네. 국립국악연구원에서 국악연구원인가? 도리가 일본어로 토리, 새, 새조차. 아~ 새와 같다고 해서 네. 도리가 토리, 일본의 토리에서 나왔다고 해서 국악연구원에서 네. 아마 국악연구원인 거야. 정확히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 일본어다 해가지고 닭볶음탕으로 바뀐 거예요. 네, 저도 그 영어가 좋더라고요, 닭볶음탕. 그런데 네. 어떤 사람은 이 도리가 우리 애기들한테 도리도리도리도리하잖아요. 도리도리도리 있고 도리도리도리 있고 도련내다. 도련내다. 우리가 뭔가 도련내다. 아. 도련내다. 뭐 살갗을 도련내다. 뭐 음식을 뭐 한 도련내다. 도리다. 네? 그래서 나왔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닭도리탕이 원래는 닭도리탕이 뭐예요? 어떤 음식이에요? 닭도리탕 정말 특식 아니지 네. 닭도리탕은 네. 닭을 뼈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라서 요리가 되는 거죠 잘라가지고 그냥 뼈채로는 삼계탕이고 그렇죠 통째로 넣으면 백숙이나 삼계탕이잖아요 네. 그러나 닭도리탕은 닭을 자르잖아 통째로 네, 먹기 좋게 그렇지 먹기 좋게 조합내버리잖아 네. 그게 빼채로 네. 거기다 양념을 넣고 그쵸. 양념을 하고 네? 감자를 넣는 게 감자가 들어가면 안 돼 감자 들어가 그게 감자가 들어가야 닭도리탕이야 그럼요 감자만 그래서, 쓰고 먹으면 돼요 그래서 아마 도리가 도련내가 이게 그 닭을 이렇게 도련내서 해서 아마 닭도리 우리 옛날에 닭도리탕으로 넣은 거 같은데 이 도리가 새라고 해가지고 일본어로 해가지고 닭도리탕으로 됐다고 이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본 게는 난 닭도리탕이 우리말을 같아. 그 도리 내가 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뭐
그 도리가 새라면은 우리나라로 우리말로 그렇게 바꾸면은 닭도리탕이 아니고 닭세탕. 그렇죠, 닭세탕. 또 영어 같아서 그런데요? 아니 닭세탕, 닭세탕이잖아. 닭이 새야? 닭이 새 종류죠. 아, 새 종류. 네, 그렇죠. 닭세탕. 예.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닭도리탕이 뭐 그렇다는. 아 이제 알겠어요. 아, 그냥 알겠어요. 네, 공부했네요. 그래서 닭도리탕에 네. 감자까지 넣어. 아 맞아요. 이 집에도 감자 넣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오죠? 네. 나오겠죠? 나올까?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닭도리탕이라는 데 오늘 아, 이 나는 닭도리탕을 좋아해요. 맛있어. 네, 저도. 언제 주로 먹었습니까? 저는 삼계탕보다 닭볶음탕이 더 맛있더라고요. 아, 닭볶음탕? 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닭볶음탕을 먹을 때는 특식으로, 여름 이제 보양식으로 그렇게 네. 먹어요. 그렇죠. 나는 그 닭볶음탕이 일단 양념 맛으로, 나는 닭볶음탕이 양념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네, 양념 맛있죠. 양념이 맛있어요. 맞아요. 그죠? 양념이 하면 입에 차차 감기잖아요. 네, 막 침 넘어가고. 막 입 뜯어먹고. 야, 그만 이제 선배하고 여러분들 우리 또 걸비와 홍시의 무방 또 보시는 분들은 아, 닭볶음탕 먹고 싶은데. 언제 먹는 거 침이 언제 보나 이러니까 우리 저 주인장한테 자, 우리가 자, 미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없어요? 제가 미리 네? 주문을 해놨어요. 아니, 네. 자, 보십시오. 네. 아니 잠시만 자 사장님 네. 자 사장님 젊으시다 사장님 인사 아니, 너무 좋으세요 사장님 결혼했어요 아직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하고 네네. 창업을 했습니까 네네 아유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어떻게 창업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네? 오랫동안 외식업 쪽에 있었다 보니까 아 외식 쪽에 있다가 네네. 이번에 이제 새로 불이 잘 안 켜지나 예? 아 네 자 켜시고 아 켜시고 자 오케이, 켜졌습니다. 아, 그 언제 개발했었습니까? 1년 정도 됐습니다. 아, 1년 정도 됐습니까? 네네. 아, 여기 여기서 맛있다고 하기에. 아, 네. 아, 그래서. 그럼 재료를 약간 뭐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저희가 예. 이제 일반 닭도리탕은 약간 짜글짜글하고 간장 베이스에 달콤 매콤한데 예. 저희는 약간 당 매운탕 느낌에 아. 마늘이 듬뿍 올라가서 예, 건강에도 좋고 마늘 향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술안주로도 적당합니다. 아, 고춧가루 들어갑니까? 네, 기본으로 여기. 아, 고춧가루가 들어가요? 네, 아까 전에는 안 들어가요. 아니, 나는 고춧가루 안 들어가는 사람인데. 아, 원래는 닭볶음탕에 고춧가루가 들어가요? 간장 베이스가 많죠. 그렇죠. 간장 베이스지. 네, 간장 베이스가. 원래는 고춧가루 들어갑니까? 네, 조금은 들어갈게요. 아, 조금만 들어가요? 네, 이렇게 네. 빨간 걸 내기 위해서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음직스러워. 야, 근데 마늘이 너무 많다. 마늘이 많아야지 그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죠. 아, 마늘이 들어가야지. 마늘 애호가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네, 네. 아, 마늘. 그러면 포인트입니다. 아, 포인트예요. 그럼 마늘. 대파. 네. 그지? 고춧가루 조금. 네. 그죠? 마늘과 대파를 대파.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떡볶이가. 아, 떡볶이 들어가고. 감자 안 들어갑니까? 감자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아, 나 감자 안 들어가면은. 네. 방금 감자 들어가야죠. 혹시 설명했는데 감자 없다 이러면은. 이게 무슨 쪽이야? 아, 이거 큰일 날 뻔했어. 아까 고춧가루 완전히 협박 맞았잖아.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얼마 정도 끓여야 됩니까? 이제 드시는 방법은. 네. 여기 이제 일단 첫 번째 끓여 나왔고요. 어느 네. 정도 익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팔팔팔 끓이시면 떡이 네. 떠오릅니다. 아, 떡이 떠오릅니까? 네네. 아, 떡이, 떡볶이가 떠오르면은. 네. 떡부터 드시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닭이랑 드시면서 국물은 네. 계속 강한 불로 좀 끓이시면서, 네. 입맛에 맞으실 때 넘치셔서 끓이고 드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졸여지면 마지막에 볶음밥도 가능하겠네요? 아, 그럼 여기는 나중에는 밥은? 볶음밥으로 네. 먹습니까? 볶음밥 혹은 뭐 칼국수, 라면 뭐 이런 사람들. 아, 그럼 뭐로 먹어야 돼요? 먹다 보면 좀 입맛이 달라지니까 그때 생각해보자. 어, 오케이, 그럴까요? 네. 예, 예, 좋습니다. 그, 이거는 몇 인분입니까? 2인분입니다. 아, 2인분입니까? 네, 그러면 숫자입니다. 1인분이 얼마예요? 숫자, 1인분은 안 아, 안 받아. 숫자가 22,000원. 아, 이게 숫자입니까? 네. 아, 숫자에 22,000원. 그러면 1인당 11,000원이네. 11,000원. 예, 예, 그렇죠. 너무 막 가볍게 네.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담 없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아, 이, 아. 한번 쉽게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마늘. 야, 마늘이 진짜 마늘이 많아야 돼요. 어. 요즘에 또 국장님이. 아, 코로나에는. 네. 코로나에는 마늘이. 네. 있어야 마늘이 그쵸. 어떤 그거잖아 면역력을 코로나 강하다. 계속 거라. 어, 그렇지. 마늘이 저 뭐 면역력 강한 식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코로나 넌 가만두지 야. 않을 거야.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찌르네요, 코를 찌르. 매콤한 냄새가 마늘이 막. 당 그러면 당 요리 좋아하세요? 저 당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당 요리 중에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전 치킨도 있고 그런데 네. 닭볶음탕을 제일 좋아해요. 닭볶음탕? 네, 아. 정말. 그래서 집에서도 제가 해먹었다고 엄마가 많이 해주세요. 오, 네. 그래요? 제가 닭볶음탕? 좋아해서 네. 또 그렇죠. 매콤한 느낌으로 맞아요. 닭볶음탕이 그 우리 저 국민 음식이죠. 네. 오늘은 뭐 치킨도 국민 음식이지만은 네. 사람들이 이제 야 입맛이 약간 좀 땡길 때 네. 그다음에 칼칼할 때 오늘 네. 한번 닭볶음탕 오늘 드시고. 초대 손님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누가 있습니까? 초대 손님. 네? 뭐 누구 초대 손님이에요? 초대 손님. 네. 누구 초대했습니까? 네. 앞에 계시는. 아 그럼 좀 소개해 보십시오. 누구십니까?